자매들 반갑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하고 5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뜻의 기쁨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게 아버지 하나님 자신께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밖에서는 우리가 운명론이라는 걸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도 여기 에베소서에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미리 정하셔 놓으셨습니다. 제가 3-4일 좀 된 것 같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도록 아픈 일이 있었어요. 정말로 너무 아파서 참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뭐 내가 해내면 되는데, 근데 주님께서 저보고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제가 7남매의 막내인데 어머니께서 늘 제가 이렇게 형제들 뭐 이렇게 가슴이 아플 때 내가 못 견뎌서 어머니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나의 어떠함을 이야기를 했을 때 어머니가 내가 다 아는데 왜 그러느냐, 나 내가 알아주면 되지 너를.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데 내가 너를 알아주면 되지, 누가 이 세상에 알아주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멘.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올 때까지의 사실 제가 우리 자매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둘이 동반자 기도를 하고 이제 그런 게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될 때 어느 날 이게 주님의 인격이 그리스도가 내 인격이 돼 가는 것 같은 정말로 간증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나서 주님이 몸을 보여주셨어요. 아멘. 제가 이 손톱이 이 아무데도 안 걸리는 것들이 이 손톱에 무좀이 걸렸어요. 저는 옛날에 이게 이제 이렇게 찡겨서 이렇게 다쳐서 그것이 어느 날 몸에 제가 이제 살도 빼고 채식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옛날에 어떤 아픈 것과 이렇게 살아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꾸 이상하게 변해요. 우리 자매가 이거 무좀이니까 가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무좀 아니다, 옛날에 다친 거 뭐 이렇게 생사를 나온다고 그러는 거 아니냐 했는데 병원에 가니까 무좀이에요. 근데 이게 한 21일 정도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아침적으로 먹었는데 엄청 독한 거예요. 정말로 먹으면 잠이 와. 그리고 속이 굉장히 쓰리고 아파. 아, 그렇구나. 주님이 몸을 이야기할 때 이거구나. 내 몸을 전체를 온전하기 위해서 다른 곳은 살아나고 나는데 다른 곳이 아니구나. 정말 며칠 사이에 주님이 몸의 간증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아멘. 또 한 가지는 내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좀 이렇게 잘 원칙을 이야기하고 우리 자매 저 뒤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웬만하면은 특히 가족들한테 웬만하면은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후배들이 모여서 저에게 한 2, 30년 만에 봤나? 그래서 철산리에 갔었어요. 회식을 끝나고 형님 오셨는데 갑시다 하는데 룸사롱에 가는 거예요. 근데 꼭 도살장에 건너가는 기분, 꼭 동굴 속에 들어가는 기분. 아멘. 그래서 어제 나 원래 술, 담배 뭐 이런 거 잡기 못하는 거 알잖느냐. 아니죠. 옛날 같으면 아니 젊은 아가씨 얼굴도 보고 뭐 가서 술도 먹고 잡담도 하고 세상적인 걸 살고 싶죠. 근데 주님이 통제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제 일찍 와서 집에 와서 이제 지역을 먹고 이제 이런 과정이 옛날에는 남을 볼 때 늘 이렇게 단점 이런 것만 보이다가 요즘에는 상대의 장점만 보이는 거예요. 아멘. 흐물이 저를 가리게 했는데 그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모든 가정이 정말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그것이 회복의 지방교회가 부흥되고 활력되고 살아나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겁니다. 아, 네. 가정이 온전치 못하면은 직장에 가서도 온전치 못합니다. 네, 가정의 염려 때문에 직장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사회가 칭찬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가 엉망이 됩니다. 사실 정치 이야기는 할 게 아니지만 우리 세상이 너무나 자기 위주로 삽니다. 자기 건 다 옳고 다른 사람 거는 다 틀리다는 그런 논리로 사람들이 삽니다. 아멘. 정말 가정에서 아멘. 특히 부부지간에 다른 사람하고 동반자, 뭐 RSG 이런 것을 할 필요도 있지만 우선 부부지간에 동반자가 돼서 아멘. 정말로 그동안 이야기하지 못한 지금 정년퇴직하고 난 우리 친구들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전에는 뭐 출근하고 들어왔다 갔다 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정말로 부부하고 하루에 말도 몇 마디 안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렇게 되는데 가족들이 뭐를 보고 배우겠어요? 제가 뉴질랜드 가서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거기는 노년 부부들이 정말로 사랑을 해요. 몸으로서는 안 되니까 스킨십을 굉장히 잘해요. 그게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자매를 특히 형제님들 계시는데 자매를 나이가 50이 넘으면 자매를 아멘. 여자분으로 보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여자라 보고 스킨십도 자주 해주고 이렇게 하고 대화도 자주 하고 아멘. 이러면 가정이 자녀들이 올바르게 서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게 이런 아픔의 고통을 잘 넘어가는 아멘. 그런 주님이 저한테 그런 공감을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